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자, 프리투먼입니다. 여기 모아놓은 아이들 지금, 지금 항공에서 봤을 때는 자가 뭘까? 지금 우리 고객님들 그러실 거예요. 자, 얘네 넷이 희한하게 막 닮아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맨날 볼 때마다 헷갈리는 애들이 이 녀석들이에요. 자, 뒤통이래. 뒤에 있는 애들은 아미스타입니다. 앞에 있는 애들은, 자, 코사지입니다. 어이, 뭐가 다를까? 지금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서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지. 자, 앞에 있는 코사지는 어떻게 보면 피치스 앤크림을 닮기도 한 것 같고, 자, 피치스 앤크림에, 약간의 동글동글한 피치스 앤크림 버전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아미스타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예전부터 많이 봤던 아미스타라서, 얘는 몰래 아미스타 하고 딱 돼 있는데, 코사지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요, 너는 누굴 닮았니? 제가 막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매력은 이 녀석들이 전부 다 매력은 있어요. 보면은 각각 다른, 지금 아미스타하고 코사지가 각각 다른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D08군에 심었던, 자, 이 아이, 자, 이거는 파란색 동백이죠. 자, 근데 지금은 이 아이는 23년 7월 25일 날 얘는. 쟤는, 옆에 있는 애는 7월 29일 날. 어우, 며칠 간격으로 심었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엽 정리를 좀 해주려고 이 녀석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아주 귀신같이 하고 있어가지고서, 저 혼자 또 이 녀석들 보기에는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도 좀 보여드리면서, 아우,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오늘 여기가 지금 18도거든요? 하우스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은 제가 이렇게 좀, 손에 습기가 차요. 그래갖고 제 여름에 그래서 잠깐 못 끼고 분갈이하는 거 아시죠, 우리 고객님들? 자, 제가 근데 요즘은 조금 손이 고와졌어요. 여름에 제가 만지면서 그래요. 아유, 장갑 끼고 한다고 조금 괜찮네. 제가 그럽니다. 근데 여름에는 아주 그지손을 하고 있죠. 그 습도가 높으면 제가 장갑에 막 습기가 차갖고 장갑을 낄 수가 없거든요. 아우, 예쁘다. 그래서 요 아미스타는요, 우리 고객님들, 일단은 얘가 타글타글 색감이 들어오면은요, 완전히 자줏빛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자, 생장 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앞뒤 막 그냥 할 것 없이 앞뒤 전부 다 자줏빛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미스타 같은 경우도 얼굴이 작아져서 그게 조금, 자, 고민일 때가 있을 거예요. 아미스타는 물을 조금 주고 키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프릴감 있는 애들 그렇게 키우잖아요. 똑같아요. 백봉 키우듯이 키우시면 된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백봉 키우듯이 키우세요. 그냥 물 좀 줘가면서. 그리고 얘도 지금 하엽 정리가 어렵잖아요. 아우, 하엽이 잘 안 떨어져요. 이런 아이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 프릴 원래 있는 아이들이 하엽 정리할 때도 조금, 그래서 저처럼 바짝 마른 후에 떼시는 게 조금 안전하긴 하죠. 아이가 옆에 껍데기가 훌러덩 벗겨져요. 훌러덩 벗겨지면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처 만나도 조금 아프잖아요. 살짝 긁기만 해도. 네, 이렇게. 어우, 예쁘다. 이렇게만 해놔도 이쁜 걸 왜 이렇게 하엽 정리를 못 해주는지. 자, 이제 요즘 곰팡이균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갖고 아이들을, 제가 원래 하엽 뛰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엽 잘 안 뛰잖아요. 게을러서. 근데 얘가 살짝 지금 하엽을 보니까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상해서 하엽을 떼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은 하엽이 아주 그냥 이제 바짝 마르게 낙엽처럼 바스락바스락하게 말랐어요. 그래서 떼기가 참 좋거든요. 예뻐요. 원래 이 핀셋으로 잘 안 떨어져서 머리 꾹 잡고 얘는 뜯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는요 하엽을 볼 수가 없어.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요 얼마나 깨끗하게 키우게요. 제가 하엽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그래서 집에 있는 애들만큼처럼 여기 키핑장에 있는 애들 또 정성을 쏟으면서 키워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가끔 제가 그래요. 아이고, 저것들을 몰아서 한 번에 다 시집을 보내버려야 되는데 제가 그래요. 그래야 새엄마 만나야, 지 엄마들 만나야 예쁘게 클 텐데, 지금은 나한테 천덕꾸러기. 진짜 예뻐질 수 있는 아이를 갖다가 그냥 이 하엽으로 다 뒤덮어서 그냥 말라가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우리가
그 다부님하고 바구니 판매할 때 있었죠. 제 바구니하고 다부님 바구니 판매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저 진짜 화분값도 제대로 안 받고 화분만 보세요 그러면서 다육이는 보지도 마세요 제가 그러면서 판매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가끔 1년에 한 번 고르는 진짜 그런 적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또 그런 적도 있잖아요. 오르고님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가끔 이제 문자 오시는 분들 있거나 댓글 다시는 분들 있어요. 그 제가 만원의 행복이라는 그 박스를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전부 다 그냥 담아가지고서 그때 노지에서 완전히 자리가 그때는 이 앞동이 없었어요. 제가 딱 그 본동만 하고 있을 때 판매동만 하고 있고 뒷동에 키핑장이 있고 그럴 때 그때는 아주 그냥 키핑장도 옆에도 있고 막 그랬었던 때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완전히 아이들을 그냥 헐값에 그냥 떠리값에 보낸 적이 있었죠. 전부 다 그냥 완전히 땡처리하듯이 다 그냥 싹 넣어서 똑같은 저희 미소토 넣는 박스에다가 그때는 미소토 박스도 저렇게 지금 딱 맞춤으로 해놓은 박스가 아니어서 미소토 박스가 그 헐거웠던 사이즈였어요. 그래갖고 엄청 박스도 컸었어요. 그 박스를 하나 가득씩 넣어서 그냥 만 원에 다 줬었어요.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약간 그 우리 엄마가 그래요. 저게 살짝 약간 저기 약간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할게요. 우리 엄마 말에 하면 저것이 살짝 또라이끼가 있어야 우리 엄마가 그래요. 그래갖고 가끔씩요 제 기분이 좀 내키거나 막 그 기분이 저기 할 때는요 막 그냥 그렇게도 판매가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살짝 조금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요. 그러면은 그냥 기분이 엄청나요. 그냥 우리 동생들은 그거 알아요. 그래갖고 기분이 참 언니가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컨디션이 좋구나. 자, 어우 예쁘다 아미스타. 이런저런 얘기 제 디스하면서 자 우리 고객님들께 자 근데 그 만원짜리를 사고 가셔갖고 지금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쁘게 크는지 아세요 사장님?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머 얘는 뭐야 귀신이야 어떻게 이 꽃사지 지금 서랍분에 호리병에 심어놓은 아이네요. 이 아이도 제가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키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 백봉이나 우리 그 프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그 카시즈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키운 것처럼 칸테 지금 칸테 그러니까 되게 낯설다. 요즘 그 아이 구경하기도 힘들죠. 자 블루 칸테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고른 아이들 키우듯이 그냥 키우세요. 그 아이는 요즘 다 어디 갔을까. 블루 칸테도 보시도 않고 제가 그 물 주는 게 귀찮아서 우리 고객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물을 잘 안 주는 거 아시잖아요. 하다못해 택배도 쪼글쪼글해서 근데 저는 그 상태가 겨울에는 맞다고 보거든요. 가다가 입장에 물이 차 있으면 물릴 수도 있고 또 냉해를 입으면 추워서 그냥 아이가 훅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우리 고객님들이 받아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웬만하면 아이들을 그런 상태에서 택배도 보내주는 거를 좋아하지요. 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거의 다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해갖고 자 생장점 있는 데만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세요. 자 입장 가에 이렇게 마르는 거 보지 마시고요. 항상 뭘 보냐 생장점에 물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아이들 물 줄 때 그걸 봅니다. 집에서도 지금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얼굴 보면서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 얼굴 보면서 주세요를 어떻게 하고 있냐 가에 테두리 쪽에 마르는 건 보지도 않아요. 저는요 그런 거는 치지도 않아요. 아유 저거 하엽지면 끝나는 거 저거 내가 언제 한번 말렸나 보지 아니면은 저거 내가 선풍기 바람을 세게 틀어서 저쪽에 선풍기 바람이 조금 더 있었나 보지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아요. 자 우리 고객님들 요런 아이들은요 일단은 이렇게 프릴감 있는 아이들은 웬만하면은요 요 생장점 있는 데만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중간에 요거 보시고요. 아 여기가 땡땡하다 싶으면은요 얘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아이예요. 그러면서 자 요 화분 사이즈도 봐가면서 화분 애들 얼굴 보고 봐가면서 그 애들 얼굴 바라는 건 생장점이에요. 분명히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생장점 보시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 전체적으로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찌글거리면서 생장점까지 찌글거리면요 쟤는 진짜 시급한 아이. 와 죽기 일보 직전이다. 쟤 얼른 물 줘야 되겠다. 전 그럴 때 갔다가 요즘 깍지물에다 훌러덩 담궈버려요. 지금도 깍지물에 담궜다가 뺀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엽 진짜 많이 뗐다. 세 개인데 요만큼을 뗐습니다. 자 얼마나 하엽이 많은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엽 제거도 자주 좀 해줘야지 요즘 이렇게 곰팡이 균이 있고 막 요즘 이렇게 무름
입장에 물 차요. 물 차는 요런 습한 날씨에 이 하엽 정리도 필수라고 우리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요렇게 해서요. 또 아미스타를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듯이 아주 그냥 하엽을 다 떼줬네요. 어머 얘는 또 떼다 말았어. 어떡해. 어머 얘 어떡하니. 얘는 왜 데려다 놓고 아우 이렇게 뭐 말을 하다 보면은요. 애를 요것도 떼줘야 되는데 요거를 어머 요거는 요거 코사지 분명히 코사지 두 개, 아미스타 두 개 그러면서 설명까지 해놓고서는 아우 사람 이래요 진짜. 요즘은 좀 이상하긴 해요. 옆에다가 갖다 놓고 어머 그거 어딨어 그러고요.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얘는 어머 머리 좀 자꾸 떼야 돼서 이거 잘못되면 머리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예쁘게 잘 군생으로 키웠다가 갑자기 머리 하나 또 바보 되는 수가 있어요. 애 바보 되는 수가 있으니까 머리 잡고 제가 요 하엽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일단은 요 아이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 자 코사지하고 자 코사지하고는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면 달라요 우리 고객님들. 자 다르지요. 약간의 아미스타는 끝이 뾰족한 느낌이 있으면서 손톱 끝이 약간의 끝이 있어요. 근데 얘는 아미스타 보세요. 아예 코사지 보세요. 손톱이랄까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입장 자체는 생긴 거는 약간의 피치 생크림, 약간 다른 버전? 피치 생크림에서 마치 요런 애들만 골라낸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그린 느낌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다릅니다. 또 피치 생크림을 갖다 놓고 보면은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면은 전부 다 약간의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를, 자, 어머, 얘나 같은 아이야? 아니요. 달라요. 우리 고객님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하엽 제거를 하면서 가끔은 진짜 같은 아이인데 같은 아이를 착각해서 이렇게 다르게 할 수가 있지만은 요 아이들은 아미스타나 이 코사지는 서로 다르다는 거. 자 무거워지면 동글동글하면서 물듬도 살짝 다릅니다. 물듬도 달라요 우리 고객님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얘는 진짜 자줏빛깔 얘는 조금 라인이 초콜릿 라인 들면서 얘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힘줄같이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하면서 요게 도드라져요. 이게 도드라지면서 색감이 요렇게 그러면서 손톱 끝이 확실하죠. 근데 얘는 코사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비교해 가면서 키워보시면은 참 재미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 고객님들께 오늘 자, 예쁜, 더울 때 7월에 식재했던 아이들. 자, 디이공방분 엉겅퀴 파란색과 동백이. 파란색 우리 고객님들께 보여드리면서 제 거 예쁘게 잘 크고 있다고 여름 분갈이에서도 잘 크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랑질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하엽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수다도 떨고 참 저는 이런 시간이 힐링되면서 너무너무 좋거든요. 우리 고객님들과 이렇게 방송에서 대화하는 시간.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